계엄군은 최강의 전력으로 편성했습니다. 기계화 6개 사단과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계엄군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정부종합청사, 국방부의 3개 여단이 투입되고 광화문의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 대테러부대인 707 특임대대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무장도 하지 않은, 단순히 촛불을 들었던 이런 국민을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무장을 갖춘 전차와 탱크 등으로 무장을 갖춘 기계와 보병사단을 투입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육군에서 가장 전투력이 뛰어나다는 공격적이라는 특전사를 투입하고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최정예라는 대테러, 그다음에 요인 암살, 그리고 거기는 저격총이 많아요. 707대대로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했잖아요. 그거는 국민들하고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지방에는 향토사단이 있는데도 기계화사단과 특전여단을 광주, 부산, 대구로 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엄군이 지방의 향토사단을 접수하는 형식입니다. 계엄 시행 준비 착수 의명으로 돼 있고 명령에 따라서 그 본 대비 계획을 국방부나 육군 본부에 제공하고 계엄 기구 설치 준비, 계엄 임무 수행군, 임무 절차 구체화 등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제공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단순한 검토를 넘어서 실행 방안으로 볼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계엄 사령관이 발표할 포고문까지 준비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하고 언론, 인터넷, 통신, 출판, 보도를 검열하며 포털과 SNS까지 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 처리하여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끔 잡아드리겠다는 거니까 이런 위헌적인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란 예비 업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도 계엄 문건을 조사했습니다. 장영달 위원장에게 계엄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번 그 계획서를 보면요, 그 영락 없이 12.12 그리고 5.18 때 전두환이가 했던 그 참고서를 갖다 놨다니까. 보셨잖아요. 참고서 갖다 놓고 아하 그때는 그렇게 했구나. 현대판 광화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아 그거 맞춰서 딱 2018년도 판을 만들어 놨어. 아마도 박근혜 최순실 그 눈먼 사람들 저기 대통령이라고 있으니까 놔두고 그걸 기화로 이용을 해서 군사정권을 세워서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 선배의 떳떳한 후예가 되자. 그런 음모를 한 거 아닌가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